네, 그러면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는 초기 단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사례에 대한 안내하고 초기 면접 관련해서 얘기 말씀해 드리고 대상자 선정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에서 이제 생각을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례 관리자로서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센터에서 의뢰된 사례입니다. 자, 무한돌봄센터는 이제 공공기관이에요. 경기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무한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기 상황, 갑작스럽게 위기를 경험하게 된 클라이언트 혹은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이제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뭐 사업이 뭐 갑자기 망하게 됐다거나 일자리를 잃게 됐다거나 뭐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면은 생계가 좀 어려워지고 뭐 거주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앞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막막하고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택시운전 대리기사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그때그때 아마 닥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에 지금 너무나도 지금 너무 속상한 상황이에요. 시력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최초 상담을 우리 사례 관리자가 최초 상담을 한 당시 당뇨 망막병증 지금 당뇨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양쪽 눈을 다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당뇨 망막병증, 이제 시력이 당뇨와 연결되어 있는 병인데 시력이 갑자기 막 떨어지고 저하가 이루어지면서 심하면 뭐 실명도 될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으로 양쪽 눈 수술을 진행하니까 이 진행한 상황에서 지금 뭐 일도 할수 없고요. 갑작스럽게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또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퇴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퇴원하지 못하는 상황. 아, 너무 지금 너무 막막하고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퇴원 후에도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가지고 퇴원 후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지인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될때 나타날 수 있는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사례 관리자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병원에서 이런 그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퇴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무한돌봄센터에 아마 연계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연계된 그 무한돌봄센터에서 다시 이쪽 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다시 연결을 한 모양인 거,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계돼가지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퇴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중도장애인이라고 얘기해요. 갑작스럽게 이제 중간에 장애인이 돼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중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중간에 어떤 사고라든가 병이 생겨가지고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중도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중도 장애인이 거의 90%, 우리나라 장애인의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다 중도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라기보다도 뭐 85%에서 90% 사이 그 정도 그 대상들이 다 중간에 장애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장애인 사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중도 장애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도 가족이라든가 혹은 자신이 중도 장애인
네, 이제 그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족분들 중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있다거나 여러분 너무 이제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중도장애인이 참 힘든 게 갑작스럽게 이제 장애를 겪게 되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장애가 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어떤 정서적으로 막 굉장히 힘들어요. 많이 힘든 상황이 되죠. 그리고 장애는 장애 그 어떤 내 몸의 상황 상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일자리 문제, 뭐 일자리를 갑자기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조달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여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크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막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 갑자기 뭐 가장이라든가 혹은 뭐 누구든지 그 안에 어떤 가족 구성원 누구든지 중도장애를 겪게 되면 그 가족 모두가 그 스트레스랑 심리적인 부분에서 위축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고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입할 때그 중도 장애인 혹은 그냥 장애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도 장애인이에요. 갑작스럽게 시각을 잃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큰 상태고, 그래서 중도 장애인으로서 장애 등급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을 위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좀 자세하게 보면 일단은 퇴원한 후에 이제 퇴원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사례 관리자가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퇴원 후에 머물 수 있는 지금 시설 입소 절차 및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해달라고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시설 입소 절차나 시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달라고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제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 두 눈을 수술을 했고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한쪽 눈은 이제 완전히 실명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한쪽 눈이 어떻게 될지 회복이 될지 실명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게 되면서 간병인에 대한 욕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를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 다각적인 분야의 개입이 요구됨에 따라서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본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여러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례 관리의 대상자라고 하면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대상을 우리가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그 적응상의 어려움을 같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선정하게 되죠.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이라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초기 면접 관련해 가지고 초기 면접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가족들 관련된 구성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 초기 면접할 때 인테이크지라고 해가지고 초기 면접지 사용을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그 초기 면접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앞에서 우리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마다 좀 다른 부분인데 이제 중심 내용들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 초기 면접지뿐만 아니라 사례 관리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그런 시트라든가 그런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이그 형식들, 폼들, 이런 것들은 각각 기관마다 좀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